자, 오늘은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출장을 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지금 촬영을 끝난 상태인데 잠깐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왜냐면은 내일 저희가 7원 컨텐츠를 촬영을 할 건데 미리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유박 제거를 많이 하시고 유리 단속 코팅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유박 제거제를 사용을 할 때 얼룩을 남기세요. 이런 막 플라스틱, 와이퍼 이런 쪽에 제 차에다가 유박 제거제를 일부러 발라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정도 이제 붙인 다음에 이제 유박 제거제가 얼룩으로 남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박 제거제를 사정 없이 그냥 묻혀놓겠습니다. 이제 실험이니까 약간 과하게 조금 작업을 해놓도록 할게요. 얘를 그냥 사정 없이 그냥 묻혀버리고 이런 데 이렇게 그냥 막 얼룩도 그냥 막 많이 남으라고 그냥 이런 플라스틱도 되게 많이 남기신단 말이죠. 이런 데다가도 실제로 이렇게 이쪽으로 안쪽에도 이대로 살짝 묻히고 와이퍼에다가도 묻혀놓고 이제 막 제가 이렇게 덕지덕지 그냥 도장면 안 묻혀요? 도장면 여기 도장면에도 그냥 이렇게 이쪽 부분에도 이렇게 대라고 이따 그냥 사이드 이런 쪽도 그냥 이렇게 막 어차피 제거할 거니까 안 찍어지면 어떡할 건데? 어? 어차피 나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안 지워질 수도 있다. 야, 자 시간 좀 지나니까 확실하게 굳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만져봐도 진짜 완전 굳었어.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평소에 그 세차하듯이 프리워시 제도 뿌리고 진짜 제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고압수를 최대한 가까이 쏴도 언뜻 보면은 날아가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얗게 자국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이게 묻어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 약품을 일부러 또 과하게 많이 발랐잖아요. 그래가지고 겉에 남아있는 약재들은 조금 없어지는 것 같지만 지금 클라스틱 면에 붙어있는 약재들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일단 고압수 풀었을 때도 아직까지는 100% 제거가 안 된다. 자, 이제 유박이 여기 몰딩 부분에 엄청 많이 있잖아요. 알칼리를 뿌린 다음에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 유박이 제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 유박 제거제 얼룩이 제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바라보기 좀 힘들다. 일단, 여기 몰딩 부분만. 이렇게 막 엄청 가압중이 남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살 문질게요. 조금 지워지는 것 같기도 해. 어? 제거된다? 이렇게 컨텐츠 종료? 조금만. 이 상태로 일단 고압수 한번 바로 쏴보자. 아니다. 조금 남았다.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한 번 더 뿌려볼게요. 그리고 캐리어 뿌려다가도 이번에 좀 빡빡해보자. 빡빡? 진짜 안 지워지네. 하얗게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위쪽도 지금 다 날아가진 않았어. 그런데 여기 심하네 아직. 일단 언뜻 보면 날아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직 유박 제거제 얼룩이 알칼리성을 사용을 했을 때도 남아는 있습니다. 일단 알칼리를 해봤으니까 또 반대쪽으로 빠르게 산성으로 작업해볼게요. 네, 다른 압축 분무기에 산성도 시작해서 준비했고요. 산성도 마찬가지로 세트를 진행해볼게요. 벌써부터 안 지워진 게 뭐야? 아, 고압수 한번 쏴보자고. 근데 알칼리성보다 더 안 지워진다. 굳이 따지자면 알칼리성이 더 낫네. 근데 이럴 줄 알았다. 분명 안 지워질 줄 알았어, 이게 진짜.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정보를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박 제거제 얼룩을 어떻게 하면 제거를 할 수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또 하나하나씩 또 작업을 해보면서 실험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템은 식초입니다. 이
식초 어떻게 쓰냐, 이제 요리할 때 말고 이제 화장실 물때 제거를 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데들로도 제거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 말이 사실인지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박 제거제를 이 안쪽 플라스틱에다가도 발라놨거든요. 지금 이쪽도 손으로 문질른다 해도 제거는 안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식초를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할게요. 아, 냄새. 어우, 시큼해. 어, 근데 제거 되는 것 같아. 오, 좀 없어진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좀 허용기 사라졌지. 언뜻 보기에는 이제 제거가 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제 좀 박혀 있는 게 있긴 해요. 이것까지도 제거가 안 되네. 고압수로 한번 헹궈 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 효과가 그렇게 막 좋다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네요. 식초는. 근데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직 아이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아이템은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맞나? 아, 베이킹 소다. 아, 베이킹 소다. 살림집 하신다는 주부님들한테는 이제 필수 아이템인 것 같아요. 싱크대, 화장실, 도시락통, 뭐 김치통 이런 데 냄새도 그냥 싹 빼주고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이 베이킹 소다도 이 유박 제거제 얼룩을 제거를 할 때 또 효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바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임의로 막 넣어보겠습니다. 아, 시성은 해야 되니까. 어? 놔둬봐야지. 이건 좀. 이번에 여기 안쪽 플라스틱하고 아까 이 산성 썼던 이 부분 그냥 넓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응? 오, 이거, 이거 진짜 되는 것 같아. 오! 빠르졌어. EV를 해볼게요, EV를. 저 부위들. 오, 지워지는 것 같아. 오, 그치, 그치, 그치. 제거 되고 있는 것 같지? 응. 깨끗해졌어, 지금. 검정색이 보여, 이제. 먼저 반복 작업할 수가 없어져. 근데 제일 효과 좋네, 얘가. 그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 여기 윗부분에는 살짝 남았거든요, 지금. 자, 정보를 조금 찾아보니까 이 플라스틱 자체가 평평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스펀지처럼 이렇게 구멍이 촉촉촉 나 있는 이런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이사이에 유막 제거제들이 박혀 있는 것들 빠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효과가 제일 좋기는 합니다. 좀 반복 작업하면은 완전히 사라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밑바닥 보면은 패드 좀 깊숙이 놓고 좀 돌리잖아. 그럼 이렇게 가루들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게? 어, 그대로 그대로. 잘 안 녹더라고 이게. 근데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오, 그렇지 그렇지. 야. 피부 스크럽 되듯이. 아, 그런 느낌으로. 모공 속에 있는 그 때들을 벗겨줄 거예요. 아, 이 플라스틱 사이사이에 박혀 있으니까. 그럼 그럼. 와, 아까보다 더 검해졌어 지금. 오, 진짜 완전 벗겨진 것 같아. 그 플라스틱에 본연대 딱 그 색깔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문제 하나 있어. 여기 이제 보니까 점점 쌓이고 있는 이 가루들 어떻게? 근데 물로 씻으면 날라갔잖아. 어, 근데 진짜 다 지워진 것 같아. 한번 헹궈볼까? 여기 헹궈보자, 헹궈보자. 어, 무서웠어, 무서웠어. 아, 여기 살짝 있다. 근데 한 90%는 지워진 것 같아. 오, 근데 진짜 이 정도면은 베이킹 소다를 사용했을 때 유박 제거제 얼룩이 안 사라진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고, 이 정도면 진짜 효과가 좋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아, 이쪽 진짜 살짝 남겠는데. 살짝 남았어. 근데 이쪽도 그냥 몇 번 계속 그 반복 작업하면은 충분히 제거는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와는 무관한 일이야. 알았지? 무슨 일이 생겨도 나와는 무관해. 야, 진짜 내가 그 유박 제거제 실험한 이후로 내가 두 번 다시는 터치 쓸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유박 제거제 얼룩이 남은, 그러니까 이 유박 제거제를 또 이제 열로 가해가지고 얘를 날릴 수가 있다라는 또 얘기가 있어가지고 또 터치를 이용해가지고 또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덜 제거되니 유박 제거제들 얼룩들이 쑥 보이시죠? 이 부분에다가 이제 토치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불은 막 엄청 크게 하진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차에 이상 있으면 내 마음 진짜 아플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세게 말고. 에게. 에이 진짜. 아니 어차피 열만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토치 왜 들고 왔어? 라이트 들고 오지. 아이 일단 이 정도로 해볼게. 이렇게 약하게 한 번. 오, 연기 났어. 너무 무섭다. 오, 뭔가 근데 색깔이 진해졌어. 어, 그런가? 어, 긴가긴가한데? 아, 근데 얼룩은 안 지워지네. 얘네들을 전파대 내놓. 아니, 근데 뭔가 광만 좋아져서 뭔가. 오, 진해지긴 했다. 뻘쩍거리는 그런 약간 진해지는 느낌만 나고, 아직 얼룩은, 하얀색 얼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언니 아까 여기서 연기 났어요. 어 그러니까 나 무서웠어 진짜로. 어? 야 여기 파였... 뭐가? 여기 지금 파였... 이게 뭐지? 뭐 파인 것 같은데? 아니야? 맞네. 녹았어. 우는 거 아니지? 아니지. 구독자를 위해 쓴다고. 일단 토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차가 더 망가질 것 같으니까 토치는 진짜 그냥 하지 마시고 이제 다음 또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자.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 정보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 마지막 아이템은 진짜 될 것 같고 솔직히 이 마지막 아이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다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로 이 매직 블럭입니다. 이걸로 이제 유박 제거를 했을 때는 효과가 하나도 없었었는데 유막 제거제 얼룩을 제거를 할 때는 진짜 탑티어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 얘가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진짜 물이 정말 흥건하게 있어야 돼. 흥건하게. 그래서 압축 분무기도 준비를 했고 물을 엄청 묻혀놓고 이제 이 밑부분들 여기를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오, 근데 진짜, 잘 지워지는 것 같아, 뭔가. 여기 안쪽도 엄청 많이 유박 제거제를 묻혀놔가지고, 이제 이렇게 얼룩들이 많고,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도 제거는 안 되는데, 여기다 바로 매직 블럭을 사용을 하면은, 오! 오, 이거 잘 지워진다, 진짜. 오! 된 것 같지? 역시 이거 매직 블럭이 최고인 거 이거. 매직 블럭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화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매직 블럭들은 적당히 쓰다가 이제 계속 새 걸로 이게 교체하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떠는 효과가 아직까지 진짜 굉장히 좋다는 거. 여기도 일단 물 한번 뿌리고 에어도 한번 쏴보죠. 잘 됐나 안 됐나. 여기도 엄청 깨끗해졌어.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은 그냥 터치했었잖아. 근데 터치는 진짜 약간 이상하게 광만 올라왔을 뿐이지 이 얼룩은 그대로 아, 있는데 지금 매직 블럭 쓴 데는 진짜 깔끔하게 지금 진짜 깔끔하게 제거가 됐습니다. 매직 블럭이 제일 괜찮은데? 나머지 부분도 싹 다 매직 블럭으로 해볼까? 진짜 매직 블럭으로 하는 게 제일 낫긴 하겠다. 사실 좀 걱정하긴 했었거든. 여러 가지 이 아이템들 쓰는데 근데 만약에 진짜 안 되면 어떡하지? 그치. 라고 좀 걱정이 좀 되긴 했었는데 다행히 잘 돼서 다행이다. 야, 진짜 터치고 먹어 그냥 쓸 필요가 없네. 진짜 깨끗해, 진짜 깨끗해. 좋았어.
자, 오늘의 영상 주제는 유막 제거제 얼룩에 관련된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봤잖아요. 솔직히 진짜 고민이 많았었어요. 물론 저도 유막 제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얼룩을 남겼었던 그런 실수를 해본 적도 있고, 아니면 주변 지인분들이 물어볼 때 속 시원하게 좀 답변을 해줄 수가 없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좀 해법이랄까? 이제 좀 어떻게 제거를 하면 이게 깔끔하게 제거가 되는지, 이런 백설기 매직 플러그를 사용하면 이제 해결이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좀 알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진짜 저처럼 이렇게 유막 제거제 얼룩이 남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영상이 그런 분들에게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실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형! 어? 근데 이거 아까 보니까 얼룩 잘 지우던데. 어. 도장면에도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얘를 도장면에?